넷이 나와라. 셋 넷이 나와라. 손테레스 나와라. 손테레스 자유수민 여러분 자 자유수민 여러분 자 우리 대표단이 등록하게 됐습니다. 대표단이 자유수민 여러분 자 우리 성원군을 받게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위 사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지켜주십시오. 자 계란을 여기 우리 은행 자 계란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투척을 하셨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은행에서 우리 대표들에게 시민들께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그리고 청경들이 우리 은행 본점 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성할 기미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대규모 병력을 끌고 와서 우리 은행과 그때는 위층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은행을 점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만나고 왔는 결과 이상으로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행사를 기획했던 중심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울분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약속을 불과 한 시간 만에 뒤집어버리는 이 개자식들, 최소 부회장하고 면담을 하게 하기로 해놓고 부회장급도 안 되는 쪼무라기 씨들을 우리 대표님 앞에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끈질기게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개새끼를 반드시 망하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1년 내내 이것들 꼭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을 하나 하는 있어도 다음 주 더 많이, 다다음 주 더 많이,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이 개새끼들 다 쓸어버리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우리 은행 계좌, 통장, 카드 같은 거 있으시면 앞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철 형님, 수철 형님 계신가요? 손태승이 대갈빵 그림빵을 좀 갖다 주십시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는 오늘. 만약에 성사돼서 일이 잘 되면 화영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 계좌, 카드 가지고 오신 거 앞으로 내어주시고요. 손수철 형님 오시는 대로 빨리 손태승이 대가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김성진 단장님, 우리 양양가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행사는 당분 잠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행사가 끝마치는 대로 다시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당사 앞에 가서
외칠 겁니다.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거래, 우리 은행 거래계좌 모두 폐지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사 그 앞에서 은행 계좌 모두 해제하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동시 반까지 여기도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밥 먹고 뭐 이거 이제 왔는데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들의 행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분의 연설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희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김기희 교수님? 김기희 교수님? 예, 김경희 교수님, 우리 저기 피 끓는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연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이슈를 위해 뛰어주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호국당 그리고 자유국민연합 이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은행 달력을 지금 책상 앞에 놓고 근무하고 있을 우리 은행의 젊은 직원들 그리고 이 달력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배포한 임직원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경 경찰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 1월달 달력은 바로 촛불로 세운 이 깡통주사파 정권 지난 8개월간에 뒤집고 엎고 오락가락 부더지 잡기식의 정책으로 끌고 온 이 촛불 정권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촛불로 세운 바로 이 정권 지난 8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스포츠 재단 평창 올림픽을 통해 우리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은행 이 달력의 버젓이 첫 1월을 촛불이 만든 이 쿠데타 정권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이 어린 학생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는 전 세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힘차게 빠져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이 나라를 촛불로 모든 희망과 꿈과 가능성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우리의 성장 동력, 원전을 끊어버렸고 빠져나갈 수출의 핵심,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교육으로 우리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 인재 양성의 길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과 젊은이들의 능력과 개성과 미래의 꿈을 모두 끊어버린 이 촛불공화국 사회주의 민낯을 아직도 보지 못하십니까? 이 나라가 붉게 물들어가고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알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지성인들이여! 깨어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싸웁시다! 지금! 우리는 이 주사파 정권이 사회주의라고 그 좋은 벌건 대낮에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능력과 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세울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대한민국을 다 같이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활활 타고 있습니다. 뜨거운 함성 기꺼이 죽으리라.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유튜브 선생님들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 잠시만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 전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곳 우리 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이 지임을 시도하고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 이 개자식들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눈코
것만큼도 없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개 금융기업이 대놓고 종북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이곳 우리 은행을 불살라버리기 위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러분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애국 동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의로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종북은행 우리은행 박살내버립시다. 박살내버립시다. 전라도 총각이 속에서 천불이 나 죽을 것 같다고 자기를 꼭 좀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라도 총각에 전라도고 말하는 우리 은행 손태승이도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고 말하는 손태승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속이 천불이 나서 잘 못 지냈습니다. 아마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은행 손태승 우리 은행장이 저는 사과를 하고 태극기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더니 이 애국 국민들을 또 태극기를 아직까지 우습게 보고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북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를 추종하는 우리은행 이렇게 규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은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인공기 달력을 제작한 이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 그림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본인이 문재인 주사파 아니겠습니까? 손태승은 문재인 주사파를 따르는 선택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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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아까 우리은행 항의 전달 서명식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결코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남아서도 안 되고 살아남아서 용서 받아서도 안 될 북한은행이란 걸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은행 계좌 해지하시고 통장 해지하시고 거래 완전히 끊을 것을 강국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여수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여수에 계시는데 우리 은행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행은 북한 김정은을 추종한 그 은행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은행 계좌 해지하시고 카드를 잘라버리셨답니다. 손태승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사파 정부 주사파 눈치구만 보고 애국 국민 앞에 태극기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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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청이 터져라 양양가 계속 부르겠습니다. 어려워요.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요? 야, 지금 양양가 안 되나요? 오후 2시 반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당사 앞에 가서 우리의 우파 정당들 앞에 가서 당장 우리 은행 모든 계좌 해지하라고 외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손태승이와 우리 은행에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이 개자식들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손태승이야 우리 은행 임직원 모두 화형시켜버리겠습니다. 화형시켜버리겠습니다. 박살 내버리겠습니다. 손태성이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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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외쳐도 눈이 풀리지 않습니다. 박살내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국민 알기를 옆집 똥개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똥개입니까? 오늘부터 손태승이가 아니라 손포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기업 하나 무릎 꿇지 못한 우파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이 또 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1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이 개자식들 반드시 방학에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무리 멘트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청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어디 계십니까? 오상종 대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사는 오상종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애국가를 부르며 해산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반에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우파 정당 앞에서 이 개자식들 계좌 싹 다 해지하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뭐 아침에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약속된 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우리 은행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1919년도 그때도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는 날도 우리 모든 선조들은 및 세대들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6.25 때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태극기를 무시한 채 지금 우리 은행에서는 자랑스러운 인공기를 달력에 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인공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거의 모든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부터 해서 계속 우리 은행과의 관계를 끊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우리 은행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은행과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중겨울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보시면서 마음 졸이시면서 노심초사하셨을 우리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행사를 주최했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서로 문드러질 이 개혁 이것들 반드시 모두 꾸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디로 갔죠? 반드시 꾸리겠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겠습니다.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이 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씩 내고 간대요. 사람이 전문 갈 때마다.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우리 산악회를 안 하고 우리 일찍이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박사 마을 때는 그렇게 연결이 다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 어디서 뭘 하는지 자기네들은 모른대. 지금 아무도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본 게, 각 대구 시장에서 각 동별로 그 산악회 구성되어 있는 그걸 찾아서 그쪽 회장들을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보통 한 3, 40명 가거든요, 한 차례. 서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게 무슨 채널이 만들어졌겠고, 주역감량 덜 먹이는 인간들은 그랬더니 이제 거부 말씀이, 우리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 다녔는데 네. 요즘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이 안 오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오늘 같은 요런 것도 저도 이제 이제 막 유튜브 보고 이러고 와보니까 이제 끝났는데, 이런 것도 각 유튜브 방송에다가 이치 어디에 뭘 하고 어디에 뭘 하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네. 아, 맞아. 이거 공지 안 됐어요, 나. 그래요? 이분 저기 자유함성에서 이분 시리즈로 따서 1, 2, 3, 4, 5로 광주에 대한 부분을 하신 걸 내가 봐요. 정정당당 TV 구독하셨습니까? 예, 네, 구독. 했는데 안 나와요. 그 공지가 안 나오더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하여튼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성길 오정길 가짜 새끼 다 전라도 전과자 만드는
저기 한 말씀 아직 울분이 터지지 않았으면 한 말씀 하세요. 자. 나 나오면 안 돼. 아니 아니 이거 가리고 하면 되잖아. 마이크 가리고. 아 얼굴 나오면 안 돼. 마스크 가리고 해요. 지금 무슨 방송이에요? 정정당당 TV입니다. 아 이름을 바꿔야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대구에서 상경하다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방송 늦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오늘 이곳 우리은행 본점 인공기 달력 만행을 한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아, 오늘 인공기 달력 카렌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좌 통장까지 화형식을 했습니다. 오늘 손태성이 여기 우리은행 은행장 전라도 광주일구 출신 손태성이를 하고 뭐 면담을 우리 이 주최 측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로 끝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뭐 인공기 달력을 좋아하는 놈들이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처음부터 기대한 사람들이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런 놈들한테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아직까지 울분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애국 여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은행 반드시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은행, 인민은행, 우리은행 폐쇄될 때까지 이 집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 제가 여의도로 갈지 시청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실라고요? 어디 가실라고? 아. 방법으로 가자더만 누구 허준? 아니, 아, 다 어디 갔습니까? 갔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모릅니다. 아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 타기보다는 뭐 글쎄. 어유 간단하고 좋으네. 자리가. 아 예. 좋으네. 예. 간단하고.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아세요? 시청 이천. 시청 이천. 사실 바로 나는 자다로 가겠다. 또 옆에 또 앞에 오려는 길이 있어서 어저께 그 내가 굉장히 요즘에 회식한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저께 그래 뭐 애국당 뭐 3천만 원 대신에 300이 뭐 그런 글들 다 들어오길래 후원 릴레이 하자고 제가 그걸 올렸어요. 저는 한 번 돈도 없고 3만 원 받겠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대단한 사람이 할 것 같아서 올렸다. 주시지를 말고 올렸는데 어저께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